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수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이가 흔들린다. 우리 치아가 흔들릴 때 있죠? 이게 크고 나서는 잘안 흔들리는데, 보통 이제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쵸?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현부터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Se me mueve un diente. 한번 더. Se me mueve un diente.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어요. 자, un diente 하면은요. 치아 하나를 뜻합니다. 원래 dientes. 우리 치아를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치아가 하나가 Se me mueve. 나한테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나한테서 흔들린다 하면 한국말로 좀 어색하잖아요. 그쵸? 나, 이빨이 하나 흔들려. 치아가 하나 흔들려. 그쵸? 요런 표현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이빨이, 치아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Se te mueve un diente? Se te mueve un diente?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오케이, okay, muy bien. 여기서 누가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죠? 때 보고 추측하실 수 있으세요? 너의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야, 너 이빨이 흔들리는 거야? 너 치아가 흔들리는 거야? 두 번째, Se le mueve un diente a mi hijo. Se le mueve un diente a mi hij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오케이, 잘 읽어주셨어요. 이번에는 누가 흔들릴까요? 네, 레 하면은 3인칭 단수잖아요. 그 아니면 그녀 아니면 당신일 텐데 뒤에 누군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아미호, 우리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이가 하나 흔들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치아가 흔들리는지에 따라서 me te le dos os les 이렇게 바꿔가면서 간접 목적어를 바꿔가면서 표현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치아가 흔들려요. 정말 치과 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울상 지으면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같이 마무리할게요. Nos vemos. Ciao, ciao.